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6회입니다. 46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뭐, 선사시대 문제죠. 가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이라고 나왔죠. 보시면은, 뭐, 농경과 정착이 시작됐다고 나왔어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 뭐, 빗살 물이 토기, 뭐,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시기는 신석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돌방부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굴식 돌방부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나오죠. 고구려 백제 무덤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돌방 무덤의 형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락바퀴를 이용했다. 그렇죠? 가락바퀴 뼈바늘 같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원시 수공업이 나타난 형태였다라는 거. 그죠?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명도전 발량전 같은 중국 화폐 들어온 거는 철기 시대고요. 쟁기세당 철기, 철제동기구는 당연히 철기겠죠. 그렇죠? 철기 이후가 되겠고 거푸지마였고 비파형 동검 이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니까 청동기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인 풍속 이렇게 나왔죠. 자 나라인데 나라니까요 한번 볼게요. 혼인을 약속한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답니다. 라는 건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땡땡에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어디에 살다가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속이랍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 삽니다. 어디에 서옥에 그러다가 남자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거. 자 가는 우리가 옥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우리가 고구려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요.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가 각 구역을 다스렸다. 그것이 사출도였다. 이거는 부여가 되겠죠. 유골의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옥저의 골장제 즉 가족 공동묘지 특성입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남의 영역,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은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동해에 대한 풍습이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었고 낙랑과 외 등에 수출했다. 요거는 삼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변안에 해당하는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천군과 신성적인 소호도. 그래서 천군과 그가 다스린 소호도가 있었다.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치적 지배자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재정분리사회. 요거는 삼한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서 2번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아마 뭐 기출문제라든가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건 언제 풍습이다? 언제 내용이다? 요거는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점이죠. 요게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을 퇴각시켰고, 게다가 당시에 이 신라의 쳐들어온 외국 격퇴와 넘어서 외국 격퇴했는데 외국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까? 가야하고 손을 잡고 있었죠. 주중에서 이제 금관가야 쪽하고 이제 연결을 도모했었다. 사실 여기에는 백제도 있었죠. 백제도 이제 이렇게 연결을 다 도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백제는 중간에 약간 발을 뺐었죠. 발을 뺐었고 결국은 외국으로 격퇴했는데 외국가 어디로 도망가? 자, 본국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금관가 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격을 했는데 금관가 쪽인데 그게 임나가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금관가야 종발성에 이르렀고 성이 곧 항복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에 쳐들어 외국만 격퇴한 게 아니고 이들이 도망간 금관가까지 쇠퇴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가야 연맹체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이 금관가인데 금관가가 그때부터 쇠퇴하면서 가야 연맹체의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그 이후에 이제 금관가야에서 그 가야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고령 지역의 대가로 넘어간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관가야 쪽은 어디 쪽에 중심지였다? 김해 쪽이었고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경북 밑에 있던 내륙에 있던 고령 지역이라고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거 항상 유물할 때마다, 대가야 금강가야 모를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고구려 왕위트의 공격은 결국은 어디에 가야연맹체에, 한마디로 이제 주도권을 재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연맹의 중심지가 어떻게 했다? 어디로 이동했다? 대가 쪽으로 이동했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강전투는 이건 백제 붕운동 관련된 거고요. 백제 붕운동. 그쵸. 백제 사비성이 함락된 후에 붕운동. 두 번째 안동도우부는 고구려 멸망 후,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평양에다가 안동도우부를 당나라가 설치했었죠. 그 다음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거는 6세기 백제 성왕 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백제 중흥을 꾀하는 과정에서 사비로 천도했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뭐 때문에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압력으로 당시에 신라가 어디, 신라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이 누구에게 김춘추에게 이제 명을 내려갖고 김춘추가 당나라 태종을 만나고 왔고 거기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됐고 이후에 진덕여왕이 죽고 이후에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오르면서 이제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비성 함락되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왕입니다. 백제 왕릉의 묘지석이 발견됐대요. 자, 보시면은 삼국사를 통해 묘지석에 보이는, 뭡니까? 사마왕이라는 표현이 있어. 백제 사마왕 영동대장군 이라고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백제 사마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이 왕릉은 백제 왕릉 중 피장자, 그러니까 거기에 무덤에 묻힌 주인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역시 알겠지만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왕은 무령왕이죠. 백제 왕릉 중 그러니까 무령왕 벽돌 무덤 양식이라고 했었고요. 당시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갖고 남조 중에서 어디? 양나라죠. 남조 중에서 양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무령왕하면 또 알고 알 수 있는 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었다. 그렇죠? 22담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딱 정답은 딱 뭐일까요? 정답은 3번이지 뭐. 그렇죠?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한 건 백제 왕 중에서 7세기 때 무왕이나 왕이에요. 그렇죠? 무왕. 대하성을 함락시킨 건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역시 7세기 때 의자왕이 되겠네요. 이때 이제 신라왕은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신라는 선덕여왕이었죠. 선덕여왕이 이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았지만 당시 대하성이 함락됐었다. 대하성 전투 기억하세요. 요거 같이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거 고급,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심하지만 이제 고급에서, 심하에서도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 편찬한 거는 언제예요? 잘 나갈 때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고요. 그 다음에 재위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그 1년 동안 뭐합니까? 불교 수용하고 공인했던 그 왕입니다. 근추고왕 다음이었죠? 다음에 4세기 언제입니까? 4세기 말에 침 질질 흘리는 왕, 그렇죠? 침유왕이었습니다. 우리 불교 좀 줘 하면서 동진의 마라나한테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었다. 4세기 침유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오시에 북서풍이 불어 도서를 올리고 나아갔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증상도 나오고, 이곳 적산은, 자, 도착을 했는데, 이곳 적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으로서 적산촌에 위치했고, 이곳에다가 뭘 했다?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본래 장보가 세운 것이다. 키워드들 나왔죠. 적산촌 법화원이라는 사찰이 있었고, 그곳은 장보가 세웠다라는 걸 봤을 때, 시기를 따지나면, 우리가, 일단은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인데 요거를 좀 더 구분하자면 통일신라도 우리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중대와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중대는 왕권이 좀 강했던 시기였고 하대는 왕권이 약했던 시기였고 지방세력이 막 성장했던 시기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신라는 맞는데 좀 장보가 나온 시기는 신라 하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급이든 나중에 이제 심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요 장보가 나오잖아요. 거의 신라 하대를 묻기보다는 통일신라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면 신라 하대를 묻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보면 통일신라 좀 더 잠깐 좀
범주를 좀 좁혀보면은 신라 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상지묘 소개한다. 농상지묘는 고려 말에 원나라 화북농법이 들어왔던 농서죠. 이건 고려 말로 보시겠습니다. 고려 말. 망건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간석기 때 언제예요? 충선왕 때. 충선왕이 이제 원나라 수도였던 연경에다 세웠던 도서관이죠. 이거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고려 후기고요. 원간석기 충선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매소성은 나당 전쟁 아니겠습니까? 신라 통일 전쟁. 신라 통일 전쟁. 나당 통일이 아니고 나당 전쟁이었죠. 삼국 통일 바로 직전에 당나라와의 싸움, 매소성 기벌포 전투. 빈공과 준비하는 60, 그쵸. 이때 통일신라 때는 통일신라의 육두품들이 빈공과 가서 많이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쵸. 당나라 과거 시험에서. 그쵸. 맞는 거고.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 그죠. 백제 사비성 함락 후에 부흥운동한 거니까.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뭐 이 시기하고 안 맞죠. 그쵸. 시기하고 안 맞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지금 통일신라라 했잖아요. 그쵸. 통일 전이고. 요거는 이제 그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이거 고려고, 고려. 그쵸. 고려고. 그러니까 정답이 해당하는 건 4번밖에 없네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부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해서 불상각 용문을 보냈다. 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는데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지금, 전진에서 순도로 하여금 지금 불상각 경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불교를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전파한 거죠. 그쵸. 불교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 봤을 때, 딱 봐도 알겠네요. 언제요?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림왕. 자, 고구려 소수림왕이니까, 우리가 고구려의 전쟁의 흐름 보면 1, 2세기 때 태조왕, 그 다음에, 이후에 고국천왕 있었죠. 진대법 실시하고, 그 행정적 오부 설치하고, 그쵸? 그 다음 왕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 위기, 4세기 미천왕 때 낭낭 축출했고요. 하지만 다시 위기했던 게 4세기 고국원왕 때 근총왕의 공격으로 전사했다. 자, 이런 이 위기 속에서 이걸 극복했던 왕이 누구다? 소수림왕이었다. 태학 설립, 율령만포, 불교 수용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체제가 정비되니까 다시 한번 전성기가 광개토대왕이 만주 정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남하정책하면서 이제 한강유역을 먹었었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국원왕이었고, 이게 이제 장수왕 때 평양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숙문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3번이고요. 7번 가겠습니다. 영을 내서 순장을 금지하였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이때 이대로 금지해요. 순장 금지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장 금지. 순장을 금지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처음으로. 자, 이게 소를 부린다는 건 소로 경작하는 거죠. 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경실시. 그러니까 순장 금지와 우경실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걸 같이 실시했던 왕. 우리가 이제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 6세기 신라 어디입니까? 지증왕이 되겠죠. 신라 지증왕이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병부상대 등은 우리가 신라지만 6세기 법흥왕 때고요. 지증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복속시켰던 왕 맞습니다. 불국사 삼층석탑은요, 불국사 석굴암은 이거 언제냐면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 굳이 말씀드리자면 8세기 경도왕 때, 뭐 8세기까지는 알지 않은데 이거 통일신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 알겠죠? 통일신라 때 경도왕이란 왕 때입니다. 화랑도 국가조직으로 개편된 건 6세기 누굴까요? 진흥왕이 되겠고요. 외사정 파견은 이거는 삼국 통일 후입니다. 삼국 통일 후에 이제 지방 세력들을 감찰하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우리 무여왕의 아들이었던 삼국 통일을 이뤄냈던 문무왕입니다. 알겠죠? 문무왕 때 이렇게 파악하신다면 뭐 나머지 줄 몰라도 확실하게 지중왕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2번으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추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8번 가볼까요? 감은사 완성왕. 가문사인데, 요 가문사의 대표적인 3층 석탑 두 개, 쌍둥이 석탑이 있죠. 요 쌍둥이 석탑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있잖아요. 유물 문제로도 가끔 문제에 나오거든요. 체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가문사 3층 석탑. 모양도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 3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의 가장 전형적인 석탑. 누구하고 더불어서? 석가탑과 더불어서. 석가탑이 뭔지 알죠?
불국사에 있는 세계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을 석가탑이라 했고, 그 다음에 감은사지 3층 석탑, 요 두 개가 신라의 가장 전형적인 석탑이에요. 알겠죠? 모양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겠죠?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켰던 유언하면 선왕, 아버지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감, 은혜에 감사드려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려서 감은사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누구냐? 아버지 선왕이 이제 뭐 한 거야? 나라를 이제 지켰잖아요. 그쵸? 삼국통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김음돌의 난 진압하고 진골기정 수청했고요. 하면서 왕권 강화했던 왕. 뭐, 문무왕의 아들, 누굴까요? 신문왕이네요. 그쵸? 너무 중요한 왕이죠? 그 신문왕이니까. 그 신문왕은 또 알다시피 여기 있는 국학을 설립해갖고 인재를 또 등용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을 또 약화시켜요. 기본들에 대한 진압한 후에 귀족들의 이제 경제적 기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했다. 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문왕이라는 사실을 파악한다면 정전 지급은 성덕왕이고요. 건원이란 독자적 언어사의 왕은 이건 버풍왕이죠. 신라 버풍왕. 독서삼품과 실시해갖고 이제 귀족을 좀 견제할, 진골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왕은 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라는 왕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세계 품으로 정한 다음에 좀 인재를 등용하려고 시도했던 거. 지방행정제도 구주오서경, 그쵸?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서당 10정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설치했다. 지방과 더불어서 군사제도 정비했던 거, 신문왕, 그쵸?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 설치했다. 이거는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9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건데요.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일까? 어느 국가일까? 당황할 필요 없어. 국가 문제 나오면요. 제일 쉬워요. 왕 문제, 국가 문제는요. 국가를 묻는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뭐 인물 문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수험생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물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에는 국가, 그 다음에 왕 이런 것들은 파악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험을 좀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시면은 자 나오잖아요. 뭐 중경 현덕부란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인데 정효공주묘 나왔고,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뭐 정효공주묘 이런 거 나왔을 때 딱 발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중경 현덕부는 상경 용천부로 옮기기 전에 이제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어느 왕 때요? 문왕 때잖아요. 그렇죠? 문왕 때. 문왕 때 여기에서 어디로 옮겼다? 상경으로 옮겼다.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그 다음에 정효공주는 바로 이제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딸이 해공주, 정해공주, 넷째 딸이 정효공주 이런 거. 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네 개가 하나나라고 나머지가 다른 거죠. 딱 보세요. 구서당 아까 우리 신문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입니까? 나라로 한다면 통일신라 아니야. 그렇죠? 통일신라. 중정대 발해의 감찰기구죠. 맞고요. 해동성국 발해 선왕이 전성기 때 이제 바다 동쪽에 성대한 국가다. 융성한 국가다 해서 이렇게 불렸었고. 인안 대응은 인안은 발해 무왕 때 연호고요. 대응은 발해 문왕 때 연호입니다. 자, 이런 거는 발해 연호였다. 맞고요. 오경 15, 62조. 아까 선왕 때, 잘 나갈 때 지방이 막 세력, 영역이 확장됐거든요. 영역이 최대 영토였기 때문에 다시 지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제도를 구획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 문제. 맨날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럼 선생님 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기출만 잘 보세요. 이거 기출 이거 관련된 기출만 잘 보시면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문화 이런 것들은 탑은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게 전공자라든가 한 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봐고 보고 갔다 오기도 하고 직접 답사도 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 있는 자 수천 개 해당하는 뭐 수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천여 개 이상 해당하는 그런 탑들을 사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는 몰라요. 이것이잖아 사실 모든 그 한국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그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발해 문제 때 나오는 건데 일단은 문제부터 보고 갑시다. 문제 안 보고 선지부터 보는 게 아니고 자 볼게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벽돌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지었다. 이거 세 글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키워드가 너무 충분해요. 자 뭘까요? 이거는 분황사, 신라의 분황사. 우리가 보통 벽돌 탑을요, 벽돌 모양의 탑을, 벽돌로 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 탑이 거의 없어요. 이게 벽돌 탑이죠. 제가 벽돌 무덤이라든가 벽돌 탑은 다 어디의 양식이다? 중국 양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돌을 깎거나 쌓거나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우리나라 형식이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 많지 않고 흙이 많다 보니까 흙을 구워서 쌓아 올린 무덤이라든가 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 형태는 다 중국 스타일이에요. 우리 무령왕 같은 것도 중국 남주에 영향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중국 스타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데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 모양으로 다듬은 거야. 그 분황사를 우리가 보통 그 벽돌 탑을 전탑이라고 해요. 전탑인데 요거를 모방했다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로 쌓아 올렸다기보다는 벽돌을 쌓아 올린 형태예요. 벽돌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진짜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죠. 우리가 제가 이거를 이 지금 칠판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벽돌이 아니죠. 벽돌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분황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 이제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거의 없는데 여왕이 나오니까 당시 백제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여왕은 좀 무시한 거야. 그래서 나 말이야 누구야? 나 향기나는 황제야 이런 거죠. 나 향기나는 황제야. 향기 문자에 황제 황자 써갖고 향기나는 황제다 해서 지은 사찰이 바로 분황사입니다. 선덕여왕 때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 요거 뭐냐면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모양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황사 모전석탑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전탑이에요. 모전도 아닌 그냥 전탑입니다. 전탑인데 이거는 어디 탑이냐면 발해 거예요. 발해에서 탑이 나오, 탑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가 발해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100%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건 발해, 영광탑이라고 하는 발해의 대표적인 탑인데 요거는 무슨 탑이라고요? 전탑이라고요. 제가 아까 벽돌 전자, 벽돌탑이에요. 딱 중국 스타일인 거죠. 발해 탑이긴 한데 중국 스타일로 만들었다. 중국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거는 백제에서 유명한 탑이죠. 뭐냐면 부여에서 발견된 거죠. 부여에서 발견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고요. 제가 잘 나온 것부터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10원짜리에서 나오죠. 우리 동전 10원짜리 나오는 다보탑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경덕왕 때 지었던 불국사 있는 탑이에요. 석가탑 바로 옆에 있는 거. 우리 석가탑이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탑을 부르는 또 다른 말? 불국사에 있는 거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라 불리는 게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은 이제 하나의 애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옆에 있는 다보탑이죠. 다보탑. 이것도 불국사에 있는 거니까 신라와 관련 있죠. 통일신라. 요거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다른 탑이에요. 이거는요, 어디냐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신세동이라는 사찰이 있어요. 이거 사실 선생님, 이거 문제는,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선지형으로 나온 겁니다. 요게 정답일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5% 이하. 그러니까 저희 정답일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동에 있는, 신세동에 있는 7층 전탑이에요. 역시 벽돌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전탑입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법흥사지라는 곳에 있던 거. 법흥사지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 이건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파트너 하면 좀 당황하시는데 여러 번 보시다 보면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1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후백제 통일 과정 같네요. 그렇죠? 후삼국 통일 과정. 후삼국 통일 과정인데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제가 일단은 여러분께
후백제가 먼저 세워졌다. 견원이 완산주에서, 그쵸?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궁예가 원래 양길이라는 사람 밑에, 아, 기원 밑에 있다가 양길로 가서 나중에 왕건과 결탁을 해갖고 송악에다가 이제 터를 잡았다. 이후에 이제 후고구려가 나라 이름 뭘로 바꿨습니까? 마진으로 바꿨죠. 마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태봉으로 바꿨죠. 그 태봉으로 바꾼 와중에, 수도를 또 옮겼죠.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쪽, 이때는 어디였냐면, 왕건의 근거지였던, 왕건과 결탁을 했으니까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 지금의 이제 개성. 그때는 개경이라 불리기도 했고, 송악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때는 어디로 옮겼다?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철원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태봉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뭔가 제도도 만들었어요. 광평성이라는, 광평성이라는 최고 기구를 만들었고, 구간등제를 정비하는 등, 뭔가 제도를 갖춰나간다 보니까 좀 미쳤나봐요. 그래서 약간 미륵신앙을 갖고 관심법,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자기가 좀, 궁예가 조금 약간 미쳐갔죠. 결국은 이제, 시다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궁예를 쫓아내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태조 왕건을 세웠죠. 태조 왕건은 이제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우리는 진짜 고구려에 계승했다 해서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다고요. 고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요거예요. 공산 전투가 있고, 제가 아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고창 전투가 있고, 자, 후삼국과 싸우는 거죠. 누구하고? 태조 왕건하고 이제 후삼국과의 싸움은 뭔 전투? 자, 고창, 공산, 고창, 일리천. 공산, 고창, 일리천. 자, 공고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공고일. 그쵸? 요때는, 요때 후백제가, 후백제 누구였을까? 견원이죠?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신라를 공격했고, 견원을, 경혜왕을 피살시켰다. 신라왕이었던 경혜왕을 피살시켰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러 왔던 후백제군하고, 당시 도와줬던 누구하고, 고려군하고 싸웠다. 이때는 누가 이겼다? 후백제가 이겼다. 그쵸? 그 다음에 고창전투는 다 누가 했다? 당시 후백제 역시 또 누구를 공격했다? 신라를 공격했다. 이때도 역시 고려가 도와주러 왔었다. 이때는 누가 이겼다? 고려가 이겼다. 이런 거. 그쵸? 1, 2선 전투는 누굽니까? 당시 역시 고려와 누구의 싸움? 후백제 싸움이었다. 근데 후백제가 이때는 당시 이제 집권자가 누구였다? 신검이었다. 신검은 누굽니까? 견원의 누구 아들? 몇째 아들? 장남이었다. 그렇죠? 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 사이에 신라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문제. 후백제 왕위 계승 문제. 당시 아버지였던 견원이 넷째 아들 금강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자 첫째 아들 장남이 불만을 품고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유폐시켰던 게 이때죠.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는 또 신라 경순왕, 신라의 투왕, 신라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 이젠 더 이상 저는 못 버티겠습니다 하고 왕건에게 투항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도망 나왔던 견원이 어디로? 고려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제 견원이 어디로 왔다? 고려로 합류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합류했었고, 이때 그래서 고려하고 후백제 신검이 지금에 있는 구미지역,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일리천으로 돼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에 이제 뭐 한 거야? 후삼국이 통일됐다라는 거죠. 후삼국 통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때는 고창, 아까 말했죠. 고창, 안동이거든. 여기가 팔공산, 대구고요. 여기가 고창이, 전라도 고창 아닙니다. 안동이고요. 여기가 구미지역입니다. 구미. 굴이 아니고 구미, 경상북도 구미.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야? 이게 먼저겠죠, 그렇죠? 이게 먼저 공산전투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신라국이 피해서 경주를 했다, 신라왕이 아련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경순왕의 투항, 마지막에 뭘까요? 신검의 군사를 거느리고 일리천에서 대치했다, 이렇게 네 번째가 되겠네, 그렇죠? 공고일 사이에 여기에서 고창과 일리천 사이에 있는 게 요거였다. 신라 왕의 투항이었다. 그렇다면은 나가다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 그렇죠. 나가다라. 정답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주장 정책을 물어보는 거죠.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지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끌어올리는데 이거를 항구적인 법칙으로 삼으라. 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12모 몇 회 설치했고 경학박사 박사 파견했다. 그쵸? 그 다음에 지방관들은 지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청구하도록 해라. 6세기 때, 아 6세기 아니고 고려 초기 때, 고려 초 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굴까요? 고려의 성종이 되겠죠. 고려 성종. 전국에다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는, 지방은 뭐 교육이 안 되니까, 그쵸? 중앙에도 국자감 설치했거든. 국자감 설치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지방에도 향교를 설치하는데, 알다시피 중앙에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방은 선생님들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견한, 12목에 파견한 이 지방관에게 그거죠. 자, 이쪽에 향교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박사들을 파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방도 남들 지방의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중앙에다가 끌어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체제를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다 누구? 최승도란 사람의 시무 28주라는 건의문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의 옳은 것, 정답 1번이죠. 12목에 파견했잖아, 그렇죠? 12목이니까 중요한 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했을까? 파견되지 않는 곳은 여기는 수영들이 파견했다. 즉 지방관들이 파견됐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누가? 향리들이 통치했다.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령이 파견된 곳과 파견되지 않는 곳. 파견되지 않는 곳은 호족들한테, 호족들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호족이 아니라 이제는 향촌의 관리니까 향리로서 이제 그 지방을,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너희들에게 그 통치가 너희들에게 자발적으로 통치를 하거라라고 향리제도를 둔 거죠. 알겠죠? 향리제도를 두었다. 뭐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하는 향리제를 정비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고려 때 숙종이 되겠고요. 우리 고려 숙종, 조선 숙종은 다 협회제도죠. 관련됐고. 요거는 광종이네요. 과거제 실시. 정계 개벽 요서는 신하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범서라고 했었죠. 이거는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이고요.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층하고 유학교육 강화했다. 이거는 성균관 계층한 건, 이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충선왕이에요. 근데 이거는 충선왕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없고요. 요게 성균관을 계층한 다음에 성균관을 다시 한번 유교적 순수 유교교육관으로 만든 사람. 이거를 순수 유교교육관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요게 공민왕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공민왕은 순수 유교교육관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신진사대부들을 키웠던 게 공민왕이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쵸? 요거는 나오긴 하지만 계층하고 충선왕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순수 유교교육관으로 계층했다. 막 바꿨다. 요거 언제 어느 왕이라고? 공민왕이다. 거기에서 신진사대부를 키워냈다. 그러면서 권문세족과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남자 권문세족 견제하고자 했었던 거죠. 자, 요거는 성종이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 국가를 묻는 거죠.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했고 외교 단판으로 결국은 어디? 강동 육주를 얻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희가 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뭐 고려라고 한 거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는 어딜까요? 거란이죠. 거란 1차 침입 때 이제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외교단판으로 이제, 강동 육주를 획득했었다라는 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요 거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만을 보내서 동북구성 축제한 건 여진이었고요. 여진족을 결국 토벌한 거죠. 그 다음에 개그 나성을 싸워 대비했다. 이거는 거란 1차 침략 때는 싸우지 않고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결국 강동주를 획득했다. 2차 때는 위기였었죠. 현종이 뭐 나주까지 피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친조하겠다. 현종이 직접 거란에 가서 친조하겠다는, 친히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거란군이 돌아왔는데, 우리 고려가 또 당시 지키지 않자 거란이 이제 10만 대군을 끌고는 소비압이 쳐들어왔죠.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지역에서 격퇴했다. 이게 거란 3차 침략. 거란 3차 침략 이후에 이제 개경 주변에 성을 하나 쌓았죠. 그게 나성이라는 겁니다. 개경 주변에 쌓은 성은 나성. 그 다음에 국경에다 쌓았습니다. 강감찬의 건의로 뭡니까? 동북구성이라는 것, 천리장성을 쌓았었죠. 천리장성. 그렇죠? 이게 거란인 거가 되겠네요. 최영 중심으로 요동정벌. 요동 쪽에는 거란 점령하러 간 게 아니죠. 뭐 누구 정벌? 명정벌하려. 명나라가
원이 망한 다음에 원나라가 뺏어갔던 땅을 공민왕이 수복했었거든요. 철령 이북이란 땅을 수복했었는데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을 수복하였는데 이후에 그 지역을 다시 명나라가 가져가려고 하자 이때 최영이 왕을 설득해서 요동 정벌을 취재했다. 이때 이제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명을 큰 나라를 치는 거는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어디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다 최영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던 게 이성계입니다. 알겠죠? 화통도감, 이거는 뭡니까? 왜구, 최무선. 이거는 고려 말, 최무선이 화통, 우왕에게 건의해서 화통도감을 짓고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해갖고 이후에 진포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쌍성 총감부 철령 이북의 땅 이거 수복한 거 아까 우리 언제요? 공민왕 때 수복했다고 했잖아. 그죠? 이거를 이제 누가 아까 명이 뺏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이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거 요동정벌. 이후에 이거에 반대갖고 유야도에서 회군해갖고 실권을 장악한 게 이성계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알겠죠?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는 순천시 조계산에 있는 송강사다. 송강사 있고요. 송강사는 사찰이 되게 이뻐요. 그렇죠? 이 겨울철이네. 그렇죠? 순천시 조계산에 있는 송강사 사찰이다. 뭐 딱 봐도 이 사람은 누군지 알겠네요. 그렇죠? 이곳에서 뭐가 이러냐? 진울인데. 보조국사 진울. 진울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수선사 결사운동. 불교계가 퇴락하자. 안 되겠다. 10명씩 짝을 지어서 뭐 한다. 선을 수행하고, 선수행하고, 독경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뭐 하라고요? 힘들어 일하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주받을 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수선사 결사야. 불교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자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설파하고 다니시면서 뭐 교리 같은 걸 외치셨죠. 뭐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십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자 이런 교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던 종파가 뭘까요? 조계종이죠. 조계종. 요 조계종을 창시하셨고 이때 이 조계종 창시했던 지역이 바로 순천 지역에 있는 전라도 순천에 있는 송강사란 사찰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을 딱 본다면 누굴까요? 자, 정답은 이건 뭘까요? 일연. 이거는 이제 원간석기 때, 그렇죠? 충렬왕 때. 원효는 이건 통일신라네, 통일신라. 의천 이거는 이제 고려죠, 고려, 고려초, 고려 중기 때. 요 진울보다 좀 더 앞선 시기였었죠. 대거국사 의천. 진울이 정해상서 동로점서를 이거 말 정답이고 요새 이거는 역시 언제면 무신주권기인데 요새도 결사를 했지만 요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결사였죠. 백년 결사를 내세웠다.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천 송광사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구나. 자 15번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보시면은 최우가 나왔네요. 최충원의 아들 무신직권기네요. 최씨 무신직권기. 그래서 강화도로 행차해서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했는데 최우가 녹정과 백여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로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하였다. 자 지금 이제 최우의 건의로 몽골 침입 이후에 어디로 옮겼다? 강화도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천도기네요. 강화천도. 몽골 침입 1차 침략 이후에 강화천도. 두 번째, 요거. 자, 수도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고려사니까 고려 때 다시 천도한다. 예수도로. 예수도가 어디야? 고려. 개경이잖아. 개경으로 다시 선다. 이건 뭘까요? 개경환도가 되겠네요. 개경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천도는 몽골 침입기 때 몽고와 싸우려고 하겠지만, 요 개경환도는 곧 뭐다? 결국은 무신조건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원나라와 강화를 맺은 거잖아. 원나라와 강화를 맺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원나라의 이제 결국 원의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개경환도는 무신집권기의 결국 붕괴이자 원간섭기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신정권이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방폐지는요. 이거는 언제? 최후가 만들었던 거. 최후가 만들었던 인사권기관 아니야. 그렇죠? 이게 폐지된 거는 언제일까요? 충선왕 때 잠깐 폐지가 됐어요. 근데 폐지가 된 건 정확한다면 충선 때 폐지됐다가 금방 부활했고요. 그래서 일시적 폐지였고 공민왕이 다시 폐지했다.
공민왕 한참 뒤잖아, 그쵸? 근데 공민왕 때 폐지된 것도 좀 살아났다가 완전 폐지된 거는 창왕 때 가서 폐지됩니다만은 정방 폐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시험관에 대해서 나오면 공민왕이 많이 나와요. 완전 폐지된 건 창왕 이후에 이제 폐지가 되는데 공민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만적은 알다시피 언제 누구예요? 최충원의 노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최후 때잖아요. 최충원 노비 그 앞이죠. X고요. 묘청은 그 전 한참 전이죠. 무신집권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고려중기 때 1135년도 정중부 정별 이거는 최후 무신집권기 그 전이죠. 그 전에 정별을 일으켰죠. 외적의 침입 받아 구충 복답이 소실되었다. 자.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 몽고 침입 때 지금 이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처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몽고 1차 침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몽고 1차 침략. 그렇죠? 몽고 1차 침략. 근데 몽고 1차 침략 이후에 몽고가 총 거의 크게 쳐들어왔다면 6차례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몽고 1차 침략 이후에 갔다가 몽고 2차 때 처인성에서 누구? 김윤우가 몽고 장수였던 살리타 사살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초조대장경 거란 침략 때 이제 제작되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됐다. 그 다음에 3차 침략 때는 뭐 했다? 경주에 있던 황룡사 구충 목탑. 이거 언제 지은 거예요? 이거 선덕여왕 때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장이라는 그 승려의 건의로 이거 하면은 주변에 아홉 개 나라가 이제 머리 조아리면서 조공한다고 하면서 요거를 건의했는데 요거도, 3차 침략 때. 그러니까 요게 1차 침략 이후니까 요게 사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쵸? 충분히 답이 될 만한 건데, 막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아, 강화천도기는, 몽고 침략 때, 몽고 침략 받자마자 갔구나. 그러니까, 몽고 침략 때 우리가 소실된 유물 하면은,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충목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실된 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뭐냐? 자, 보시면은,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저로 하여금 경문으로 이들을 회유하겠다. 지금 일본에 간 상황을 얘기했네. 일본의 대명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니까 김정이 먼저 외화 교전하자 여러 군사들이 내려와 전투에 참여했는데 낭장 강원과 강사 등이 전사했다. 여러 군사가 일기도로 향할 때 수군 130명과 104만 풍랑을 만나 행방을 이뤘다. 이거 조금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의 대명실에서 통사 김조로 하여금 김정이 먼저 외화 교전하자 전투에 참여해 낭장 뭐 일기도로 하여금 수군 130명과 뭐가 우리가 일본을 공격한 거네. 일본을 공격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전 딱 왔어요 느낌이. 그쵸? 느낌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일본 공격인데 언제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우리가 보통 뭐 삼포외란이라든가 우리가 이 조선 때 삼포외란 뭐 을묘해병 임진왜란 다 공격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공격한 거는 언제일까요? 쓰시마 토벌. 요거 어떻게 쓰시마 토벌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요. 언제냐면 원간석기 때. 1점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지금. 원간석기 때 당시 충렬왕 때 몽고가 일본 원정 가죠. 일본 원정. 그렇죠. 일본 원정을 가는 거야. 이때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뭘까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입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이죠. 이거를 설치했잖아. 그렇죠. 2차 때 설치한 건데 이거는 정동행성을 설치했었구나. 알겠죠? 동정에서 설치했구나.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일까요? 원가석기예요, 사실. 이건 조금 1점이지만 1점이 제가 볼 때는 좀 3점 정도의 내용이 아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원간석기구나. 정감독은 언제인 줄 알아요? 이게 세도기 때. 정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비기 사상. 그렇죠? 예언 사상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원간석기 정답이고요. 교정도 가면 이거 무신집권기 때 아니에요. 무신집권기 때 일본 원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이거는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 최후 아버지. 이자금 왕실. 이거는 이거 고려 중기 때 문벌기조 사회였다. 이때 일본 원정 없습니다. 그렇죠? 김삼이 효심. 이건 또 역시 무신집권기 때. 무신집권기인데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누구냐. 경대승. 경대승. 경대승 집권기 때. 아니 경대승이 아니구나. 경대승 때는 전주 관노비의 난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의민 집권기 때입니다. 이의민. 근데 굳이 뭐 알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의민 집권기 때나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신 집권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17번 가볼까요?
자, 뭐 정복동 토성이라든가 상당상성, 상당구, 그 다음에 흥덕사지, 용두사지, 철당관 있고요. 청남대가 있습니다. 옛날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뭘까요? 대통령이 이제 별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흥덕사지하고 용두사지 철당관인데, 용두사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흥덕사지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청주 흥덕사지에서 무엇이? 청주 흥덕사,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활자본으로 관행되었다. 1317년 고려말 우왕 때, 그렇죠? 여기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현재는 프랑스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디다? 상당산성 정복, 저기 있는 정복동 토성 이런 건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지? 근데 어차피 여기는요, 제가 말했잖아. 여러 가지 우리 건축물의 근대 건축물에든가 근대 뭐 지역사 물을 때는요, 확실한 키워드가 나오고 우리가 공부한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가 청주 흥덕사지에 있는 직지심체 요절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강조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청주 지역이니까 청주 한번 볼까요? 유용원이 방계수록을 저술했다. 아닙니다. 전혀 이건 관계가 없고요. 안승을 했다. 금마저 익산입니다. 익산, 여기는 익산. 익산이다. 옛날엔 금마저란 동네였습니다. 금마저. 자,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요게 이제 맞는 거고요. 백제와 신라 사이의 황산벌 전투, 여기는 어딜까요? 황산벌 전투는 우리가 논산. 남성들이 좀 치를 떨고 싫어하는 곳이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외치면서 분신했다. 이건 서울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청주 지역은 우리가 뭐 요거, 흥덕사지에서 직지심체 요절 간행. 하나 또 중요한 게, 아, 이게 나올 법칙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영조 때 소련 강경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데, 그 이인좌의 난이 있어요. 영조 때 이인좌의 난. 요게 이제 청주성을 근거지로 이제 난이 발생했거든요. 뭐,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매우 좀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혹시나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자, 왕이 명하기를 개경 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도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제도감 뭘까요? 재해대책위원회, 뭐 재해대책본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기구로 재해,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들은 재해대책본부 현재 어떤 그 기구와 이제 연관을 시킨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이건 왕 필요 없어요. 구급도감, 구제도감, 뭐 제위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언제일까요? 고려입니다. 고려, 그렇죠? 고려. 고려의 대표적인 사회 정책 기구로서 이제 이런 구제도감 또 구급도감까지, 구급도감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니까 진대법은 언제예요? 고구려 고국천황 때죠. 고구려고 구왕차료는 조선 명종 때입니다. 조선 명종 때 이제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자 뭐 도토리 까먹는 법, 아니면 나무 껍질 먹는 법, 아니면 풀뿌리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이겁니다. 조선 시대고요. 굳이 왕을 말씀드리면 명종. 요건 아까 뭐라고요? 고국천황 때 을파소의 건의라고 했었죠. 농사직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선이고 누굴까요? 세종이고요. 향합집성방도 조선 때 세종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 제위보. 보는 뭐냐면 일정 기금,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으로 이자 사업을 벌여갖고 그 이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제해 주는 거. 뭐 제위보는 위기에서 구제해 준다. 빈민 구제예요. 그다음 팔관보 이런 건요. 팔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팔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언제일까? 고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렇죠? 자, 19번입니다. 밑줄군 이 왕의 제위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최윤덕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왕의 명을 받아갖고, 그쵸? 그래서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누가요? 최윤덕 장군이 여진 토벌을 위해서 조선 압록강 유역 개척했다. 자, 그렇다면 뭐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조선 세종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군 육진 개척했고 이종으로 하여금 뭐였다? 쓰시마 토벌하게 했잖아요. 그쵸? 이때면서 영토가 넓어졌었다라는 게 세종 때가 됐죠. 그럼 전 세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묻는 거예요. 어영청주의 북벌추진한 건 이거는 효종 때,
아버지 인조가 개 굴욕을 맞이했잖아요. 삼전도의 굴욕. 그게 북벌론을 대두했던 게 효종 때 서인들과 함께 북벌을 추진했었다.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장용영이죠. 취김부대 장용영 설치한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일까요? 이거는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정조 때. 강홍립 부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였었다. 이거는 광해군 때가 되겠죠. 광해군 때. 강홍립을 하여금 중립에 교했죠.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게 한 다음에 후궁 군대와 적절하게 후궁 군대 적절히 대처해라. 명을 도와주러 이제 가야 되는데 후궁 군대와 이제 적절하게 대처해라라는 어떤 게 광해군 때. 애도 막고 요청에 따라 통신사 파견된 거는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의 선조 때입니다. 애도 막부가 이제 바로 도요토미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들었던 막부가 에도 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1608년도 임자 끝나는 1608년 이후부터 해서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2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선조가 1609년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609년도에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뭐 그냥 임진왜란 이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해서 개해약조. 자, 개해약조는 누구요? 세종. 기후약조가 언제지? 광해군이죠? 기유약조, 그쵸? 그쵸? 요거는 세종이죠. 1443년도, 세종 때 계약조를 체결했다. 맞는 거네요. 계약조 체결. 세종 때. 정답 5번. 정답 5번이고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옥당, 옥서로 불리었다. 관직을 여겨 인물들의 성명, 주요 관직, 본관 등을 기록한 책이고,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키워드가 단순히 나온 데 있죠. 자, 옥당이라고 했고, 집현전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직제에는 영사 그다음에 대제야 부제야 이거 우리 교재도 다 나와 있고 여러 번 나와 있던 거죠. 문을 황문을 넓힌다. 넓으롱자에 그럴 문자에서 홍문관입니다. 집현전은 언제 세워졌죠? 세종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하면서 세종 때 설치했다. 이후에 세조가 경연을 폐지하면서 뭐까지 집현전을 폐쇄시켰다. 그러다가 성종이 다시 사림들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한 거죠. 이건 집현전 계승한 거예요.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기능은 그 당시에 집현전에 가지고 있던 경연이란 것도 있고요. 경연 플러스 그 다음에 왕의 조언 역할,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 왕에게 뭐 조언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적, 왕실 도서, 경적은 왕실 서적입니다. 왕실 도서 같은 것들을 관리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연,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간의 토론 자리 플러스 뭐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고 경적도 관리했던 거. 여기 수장이 누구라고요? 대제학이라고 했습니다. 대제학, 뭐 부제학 이렇게 또 여기는 그만큼 왕에 조언도 하고 이런 왕실 도서도 관리하고 경연도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옥처럼 많은 무리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옥당이라 불리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 알겠죠? 홍문관. 수도 행정과 치원부를 만든 거, 이거 한성부가 되겠고요. 한성부.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삼사로 불렸다. 이게 정답이죠. 그쵸? 삼사로 불렸다. 그 다음에 검서관의 서울 출신, 이건 그 정조 때 만들었던 규장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가 됐다. 국정정보 총괄한 건 원래는 변방 대비위원 군사기구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가 됐죠. 비변사. 직송사법기구, 뭘까요? 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당시 그 조선의 어떤 그런 통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렇죠? 자, 21번입니다. 밑줄 근 왕입니다. 자,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 박회원과 함께 상황의 보기를 모의하여 자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푼 날을 거사하기로 기약했다. 일이 발각되자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국문에서 꾸짖기를 그대는 나를 배반했는가 라는 성삼문이 소리쳐 말하기를 상황을 보기 싫어가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가 없듯이 백성에 두 임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삼문 박팽년 대표적인 이분들은 뭐라 성삼문 박팽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육신들이야. 사육신들은 뭐합니까? 단종 복위를 꾀하려고 했죠. 단종 복위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났었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던 대표적인 단종 때의 신하들입니다. 자, 사육신이라고 했고요. 결국은 단종 복위 추진이니까 이들 요 단종이 영월로 이제 유배 갔었는데 단종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게 삼촌이었던 세조가 되겠죠. 세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작은 아버지
바로 이제 그가 바로 삼촌이었던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 세조 때 이제 사육신들이 단종 복위하려다가 결국 권력 발각되었고 그 세조에게 죽음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육신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럼 세조 때의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이 뭐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세조하고 그다음 세조 성종 다음에 예종이랑 왕이 딱 1년 있어요. 그때 이제 남이를 처형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유전 고변의 계기로 남이를 처형했었다. 신하들 대신들 견제했는데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병거 신유 등의 파견 나선 정벌했던 건 효종 때가 되겠고요. 함결도 토착 세력인 이시의 난을 진압했다. 알다시피 세조는요 왕권을 강화했던 왕입니다. 그렇죠? 신하들의 힘을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월급도 원래는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추적권을 줬잖아요. 토지 제도라 해갖고 수적권을 줬는데 현직 관리한테만 주고. 세습토지였던 수신전 휴량도 폐지하면서 신하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권 강화하고요. 그러면서 신하들의 힘이 쫙 줄어들자 은퇴한 다음에 알다시피 이 직전법 실시하잖아. 우리 세조 때 직전법. 현직 관리한테만 앞으로 수조권을 주겠다라는 게 직전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조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내려갔던 이시라는 애가 당시 유양소의 별감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퇴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양반 주생들을 어떻게 한 거야? 같이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이시의 난이에요. 어찌 보면 이때 세조가 왕권을 감안해서 신하들이 이후에 좀 힘이 약해지자 그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던 이시의가 반란을 일으켰구나라는 거. 이시의 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시의 난. 자, 어머니였던 물론 뭐 새어머니지만 인목 대비 유폐 영상도 사사 명분으로 폐위되었던 거. 이게 폐모, 폐모 어머니니까 새어머니지만 어머니였죠. 폐모 살제 형제를 죽였다. 동생을 아우를 죽였다. 폐모 살제 이거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초계 문신제 초대합니다. 계몽한다. 그래서 젊은 문신들을 케어해주고 교육시켰던 거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요거 약간 잘 나오죠. 세조하면서 잘 나옵니다. 이시의 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22번입니다. 황사형이 쓴 백서입니다. 가종교 황사형 백서 사건. 이거 혹시 뭐 최근 10회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한 10회에서 15회 사이에 한 최소한 세 번은 나왔습니다. 세 번은 출제했던 문제. 황사형 백서 사건. 백서는 비단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순조 때 있었던 무슨 박해? 신유 박해 때. 이때 이제 천주교 노론 벽파가 남인들을 조금 이게 뭐한 거야?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일으켰던 종교적 탄압이었죠.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 세력들을 탄압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많은 또 천주교 신도들이 죽었고요. 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정약존. 뭐 죽은 사람들 빼고 당시 정약용하고 정약전 형제가 어디 갔습니까? 유배 갔었죠. 이분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가서 18년 동안 500권 쓰고요. 이분도 지금의 흑산도 지역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당시 흑산도 이름이 자산도여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어자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쓰십니다. 요게 이제 이분들이 유배 갔었고. 그런데 이 신유박해 때 상당한 많은 남인들 뿐만 아니고 천주교도들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러자 이 당시에 천주교, 충청도의 천주교 마을이었던 배론 지역에 있었던 이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비단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베이징 주교에게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주교 신도들이 많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 제발 베이징 주교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보냈다가 이게 걸린 거죠. 발각이 돼버립니다. 의군부에 발각이 되자 이때 더 탄압받게 된 거예요. 탄압은 심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이제 요 신유박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천주교박해가 되겠네요. 이게 사건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종교를 묻는 거니까 천주교박해구나. 개벽 신여성이 잡지 발행했던 거. 이건 동학을 계승했던 뭘까요?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근대기 때 나온 잡지죠. 1920년대 근대기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 때 나온 20년대 나온 잡지들이고요. 초제라고 하는 거 하늘의 제사 올리는 거 하늘의 제사 올리는 거 하늘 천신, 지신, 사방신, 사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도교.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거는 여기 천도교가 바로 이제 동학을 계승한 거다. 동학이에요.
처음에 동학. 세세화한 운동이 1916년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박중빈이 불교의 생활화를 외치면서 세세화한 운동을 거냈다. 이거는 원불교네요. 의민단. 요거는 이제, 아, 여기 천주교.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근대기 때,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뭘 말했습니까? 무장조직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만든 무장조직. 아, 이거 나올 거, 언젠가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나왔네요. 천주교 무장조직에도 의민단 조직에서 독립전쟁이 전개되었다. 이때 그래 1920년 북간도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청산리 전투에 이 의민단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싸웁니다. 항일투쟁을 벌여요. 이거 의민단 잘 기억하세요. 뭐요? 천주교가 만든 무장조직입니다. 제가 이거 수업시간에 요거 천주교 요거 하나 무장조직 나오는데 독특하기 때문에 언젠간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쵸?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왕이 뭐 명을 내린 거죠. 충신인을 맞춰 나를 후사로 추대해서 선왕의 유업을 있게 하니 그 공이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적이 이뤄서 영구히 남도록 명화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충신들의 결국 이 그 힘에서 결국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로 너무 황급하게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궁 뭐 아마도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제 녹을 내린 거죠. 이런 것들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또렷한 공식까지 흐리게 했으니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내 어찌 공은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삼고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을 맑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거 뭔가 결국 충신들의 힘으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초기에는 너무 황급해갖고 바르게 이걸 말하지 못했고 이걸 정리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거를 결단해갖고 내가 말이야 공훈을 제대로 이제 만들 바로 잡으려고 해라는 거 보니까 누가 건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사료를 이렇게 저처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위훈삭제 사건이에요. 거짓된 공훈은 그렇죠. 초기 때 거짓된 공훈을 삭제된다. 이 중종 때 중종은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인물 아닙니까? 중종 반정을 통해서 그렇죠. 중종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다. 조광조. 조광조는 당시에 사림으로서 중종의 오른팔이 돼갖고 쭉 개혁 정신을 하는 와중에 이때는 조광조는 사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림하고 항상 또 붙었던 게 당시 훈구파들, 그렇죠? 맨날 싸웠잖아. 훈구파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니까 이제 조광조를 통해서 이제 훈구들을 견제하고자 했는데 이때 이제 위훈삭제. 이 훈구들이 결국 이 훈구들이 이제 중종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거든. 박원정 같은 훈구들이 그래서 이 거짓된 공훈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삭제하라 하라고 이제 조광조가 건의한 거죠. 그러자 훈구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네가 뭔데 우리 공훈을 삭제하냐 마냐 하냐 하면서 왕을한테 왕에게 항의도 하고 왕에게 이제 이런 것도 고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요 사건이 터지잖아. 그렇죠? 주초 위왕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조씨가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해갖고 요 주초위왕 사건으로 결국은 조광조 같은 요 조씨가 왕이 된다. 왕이 이제 조광조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조광조가 아주 기묘하게 죽었던 사건. 당연히 기묘하게 죽은 거지만 이게 기묘년에 있었던 사화이기 때문에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고 한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묘사화. 그렇다면 이 계기로 이런 사건은 당연히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답 2번이고요. 기치곡사는 이건 언제냐면요. 이건 선조 때 있었던 겁니다. 동인들이 서인들을 이렇게 소탕했던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기축옥사 선조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양지역 변사건 이현적 이거는 명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건 명종 때 있었던 사건으로 요건 을사사화와 연장선상에 보시면 돼요. 을사사화 알겠죠? 김일성 이거는 무슨 사화? 연산군 때 무호사화죠. 요 이괄의 난은 인조 때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터졌다. 공신책봉에 불만이 있었죠. 이것도 공신책봉에 불만이 있었던 거지. 뭐 왕이 뭐 지금 이제 공훈을 뭐 삭제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만이 있어갖고 이제 한양을 점거했던 사건이 이괄의 난 이런 것들 체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2번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사료가 여러분에게 좀 난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죠? 자, 24번입니다. 한글로 쓰인 을병 연행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행사 일행으로 홍대용이 영역했던 시기에 보고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 지금 홍대용이 나왔고, 연행록이 나왔잖아요. 연행. 그렇죠. 연행사는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단이었고, 이때 홍대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중상학자, 즉, 북학파의 일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시기는 묻는 거니까, 그렇죠.
홍대웅을 묻는 게 아니고 홍대웅이 청나라 사신단으로 갔던 조선 후기를 묻는 거네요. 제중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뭐죠? 광해원이에요. 광해원이 2주 만에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게 제중원으로 바꿨어요.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제중원으로 이제 계칭합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요. 이게 사실상 맞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근대기고요. 이유가 되겠고 도병마사 이거는 고려잖아. 고려. 그렇죠? 고려. 고녀망국천도 이거 조선 후기 때 선조 때 들어가고 조선 후기 때 이제 당시 이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세계 지도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는 그게 조선 후기고요. 당백전 이건 흥선대원군이 발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흥선대원군 때. 그렇죠? 병나도 이건 고려가 되겠고요. 고려 때 대표적인 국제무역 항구가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좀 후기 찾아낼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비는 김유계 건의로 땡땡땡이 호서 지방에 시행되어서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졌다. 김유군 경기도에 처음 시행된 땡땡을 호서 지방으로 실시해서 방내 폐단을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아유, 딱 봐도 뭘까요? 대동법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대동법. 광해군 때 시범 실시했었다. 그쵸? 광해군 때 처음 경기 시범 실시한 다음에, 요게, 왜 그럴까요? 기존의 방납회단이니까 공납 때문에 그런 거야. 특산물 때문에, 배정된 특산물 때문에 문제가 되게 발생했고, 납부를 방해하고, 오히려 가격을 막 높이 받고, 막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부자증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증세. 그러니까 나이가, 땅이 많은 사람. 당시 부자의 척도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일결다. 원래는 각 가구별, 가구별로, 가오별로 이제 특산물을 납부하던 방식인데,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토지 일결당 12도 내는 거다. 뭐 이게 쌀이잖아. 쌀로 내도 되는데 쌀이 없으면은 뭘로 내도 된다? 쌀이 없으면은 옷감, 포로 내도 되고 동전 납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결당 토지 가진 자에게 내게 하는가? 당연히 지주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광해군 때 뭐합니까? 광해군 때 경기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조 때 강원도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효종 때인데 효종 때 김육이라는 당시 조선 3대 재상이라 불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어디까지 삼남지방까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확대됐다가 숙종이란 왕 때 이제 황해도 실시하면서 전국적 실시 평안도하고 당시 함경도는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 때문에 전국 실시했던 게 100년 걸렸어요. 1608년부터 시작하고 1708년 100년 걸립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지주의 반발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지금 특산물 없이 이것만 지금 쌓였네요. 그러면 이거를 특산물로 바꾸는 상인들을 고용해야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공인의 등장이죠. 이거 공인은 그전에 없습니다. 대동법 때문에 등장했던 상인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테니 갖고 와서 각적 특산물을 사갖고 와라. 관청과 왕실에서 필요한 수요품들, 특산물들,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는 그런 특산물들을 사가져오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이제는 물건끼리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화폐를 중심으로, 화폐로서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뭐에 기여했다? 상품 화폐 경제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핵체에 기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이제 뭐니까 법정화폐로서 무엇을 법정화폐로서 상평통보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딱 국가에서 앞으로 이 통화만 사용하거라, 이 화폐를 사용하거라 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딱 화폐로 규정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몇 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란 거 알 수 있네요. 양반의 군포보가 호포제.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한 거죠. 결자 거둔 거 이건 균역법 때문에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주니까 모자라니까 모자란 거를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보강했던 건 균역법 관련된 거고요. 연분구등법이죠. 여기 연분구등법. 이거는 언제입니까? 세종 때. 세종 때 우리가 흔히 공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 개편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잠깐 휴식 타임을 가진 다음에 26번부터 또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왕이 어떤 왕인지 볼게요. 여기서 무신란 나오니까 무슨 무신정변화 관련됐다고 하는데 여기만 딱 읽고 하면요 틀려요. 지금 보시면은 무신란의 정계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던 정일왕 세력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신란은 보니까 이인자, 정일왕 등이, 저기 나왔죠, 이인자, 저 이인자, 청주성을 근거지로 했던 이인자, 정일왕 등이 세제였던, 그렇죠, 세자는 아들이고 세제는 형제인데, 세제였던 땡땡의 지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아까 영조 때 있었던 무슨 난? 이인자의 난이 되겠죠? 이인자의 난, 그렇죠? 1인자가 아니고 이인자의 난. 자, 이인자의 난인데 1728년도 영조 집권 초기 때 있었던 이인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조 때 있었던 이인자의 난 알고 있니? 라는 거죠. 그럼 영조란 사실을 본다면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거. 허적, 윤유, 허적의 유학 사건을 구실로 해갔다. 이때는 경신왕국 때죠. 경신왕국은 언제입니까? 숙종 때잖아요. 그렇죠? 박규세 건의로 삼정이죠. 이건 삼정의 문란이잖아. 세도기 때잖아. 세도기 때. 그렇죠? 세도기 때니까 굳이 왕을 말씀드리자면 철종이라는 왕 때입니다. 자이 대비 복상 문제, 예속 논쟁 전개된 건 우리가 조선시대 현종이란 왕이고요.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탕평파. 그렇죠. 탕평비를 성균관 반수교 앞에서 세웠고 탕평파를 육성해서 그들과 함께 정착하려고 했다. 온건한 탕평, 왈론 탕평. 그렇죠. 왈론 탕평. 대전 통편은 정조였죠.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이 편찬되었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탕평비, 탕평파 나오면 무조건 제가 영조라고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경제 상황. 시기 묻는다면, 경제 묻는다면 주로 나오는 게 언제라고요? 고려 아니면 조선 후기 나온다. 가끔씩 통일신라 경제 나오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경제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조선 후기 경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산대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파다르세요. 뭐 수어청 병사들 뭐 나오죠. 산대놀이는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어청이란 것도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인조 때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이제 남한산성, 지금의 경기도 광주적인 남한산성이 세웠던 서울 외곽방을 위해서 만들었던 중앙군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5군형이잖아. 5군형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란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겠네요. 그렇죠? 조선 후기구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대놀이, 서민문화, 조선 후기 서민문화, 그다음에 수어청 같은 조선 후기 군대였던 5군형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건 묻는 거니까 조선 후기가 아닌 경제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상품량을 맞고요. 우리 과점법 문제죠. 이건 고려 말에, 고려 말 공양왕 때 해갖고 조선 초의 대표적인 토지제도였죠. 공양왕 때 처음 실시돼갖고 그다음에 조선 초까지 언제까지? 세조 때까지, 그치? 세조 때 직접법 실시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조선 초의 얘기고요. 계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이었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고요. 이모작이 성행했다 맞고요. 그다음에 광산개발 같은 것들 맞죠? 후기. 우리가 조선 후기 경제 특징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28번 가볼게요.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인데 과인이 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어난 불운을 만나 우랑캐의 침략을 받았다. 지난 정묘년, 자 여기 기억납니다. 지난 정묘년에 별난이 생겼을 때는 지난이잖아, 그렇죠? 임시공포에서 강화를 허역해서 치욕을 감수했다. 정묘년이니까 딱 봐도 이거 정묘호란인데 내 오랑캐들의 반란, 반란이 아니고 지랄 이런 거죠. 정묘호란 1627년도 인조 때, 이때는 뭐였습니까? 형제의 맹 그랬고 형제 맹각을 맺고 후금이 돌아갔었죠. 하지만 그 후금이 명을 무너뜨리고 조선에게 뭐합니까? 후금이 청을 명을 무너뜨리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에 조선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우린 여기에 반발했었죠. 절대 안 된다. 어디 오랑캐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냐 하면서 이걸 반발했다. 결국 이때 이제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주전 세력과 싸우자는 쪽과 주하 세력이 나눠졌다. 이때는 김상헌, 최명길 같은 분들이 있었다. 결국은 이옥의 대세였고 남한산성 가서 원래 광하도로 도망가려다가 광주 남한산성으로 갔죠. 왕은 왕비하고 비는 김상용이라는 당시 신하가 대신이 끌고 이제 강화도로 갔습니다만은 왕과 이제 왕자들은 어디로 광주 남한산으로 와서 이때 항전했었다.
요게 무슨 난? 병자호란이 되겠죠. 이게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결국 이제 45일간의 버틴 끝에 결국은 이제 삼전도에서 굴욕을 맞게 되는 거에 바로 이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근데 이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은 이쪽으로 도망갔지만 왕과 왕비는 당시 김상효는 대신이 광화도를 끌고 가다 거기서 이제 청군과 싸워서 결국 순절하게 되었다. 요게 조금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부 길주에서 북간 대첩에 승리했다. 이건 임진왜란이고요. 의병이었죠. 임진왜란에 싸웠던 의병입니다. 정문부의 북간 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숙종 때 북간 대첩 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주기도 했었고요. 편스타는 이것도 임진왜란 때고요. 정공수 일입 이거는 정묘호란 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지난 이때 생겼고 이 환란을 다시 결전했고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병자호란 묻는 거거든요. 요건 언제 임진왜란 중이었죠. 이 임진왜란 중에 삼수병이라고 하는 훈련 삼수병 구성된 훈련 도감을 설치했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자, 다복도에서 본 게 항땡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 나왔네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마침내 강군에서 진압되었고 주모자 중 조주한 우군칙 그다음에 이저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고요. 반란군이고 정주성에서 망친의 광군에게 진압됐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뭘까요? 이거 홍경래나입니다. 순조 때 있었던 조선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난, 조선 후기 때죠? 1810년, 세도기 때. 이 홍경래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도기 때 대표적인 반란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인 봉기 중에 하나입니다. 홍경래난, 그 다음에 임술농인 봉기인데, 이 홍경래난 같은 경우는 둘 다 기본적으로 세도기 때는 뭐가 심했어요? 이 삼정의 문란이 매우 심했단 말이야. 매감매직이 성행하고 탐가놀이가 망했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삼정을 맨날 뜯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삼정의 문란과 더불어서 이 홍경래난은 거기에 이제 더 심한 게 뭐냐 이 지역차별이에요. 이 평안도에서 일었던 거는 평안도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에서 사람들은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당시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다.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노비마저도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들이라고 그러고 뭐 관서놈들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이때 홍경래가 띄운 경문에 보시면은 관서의 불호들은 듣거라. 이 평안도가 관서 지방이거든요. 관서의 불호들은 듣거라. 이러면서 조정에서 이 서북민을 대하길 서북민들 서북민이 평안도민이니까 서북민을 대하길 서토를 대함이 분토와 같다. 서쪽 땅을 대하는 것이 곧 똥땅처럼 대한다. 이런 거죠. 분토 분뇨 같은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지역 차별이 이제 있었는데. 지역차별은 아까 말했지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차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공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디서? 청천강 이북에만 그친 거죠. 다른 세력들이 그래 니네들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뭐 우리는 아니잖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천강 이북에서만 한 게 그쳤다. 그리고 이 난에 가담했던 세력들 보면 왜 차별받았냐? 주로 농민들도 있습니다. 농민보다는 근데 뭐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국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업이라든가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과담했던 사람들 보면 광산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영세 상인들이 여기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있어요.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산 노동자, 영세 상인들이 참여하는 밀란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홍경래난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홍경래난 또 나온다. 그럼 이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이 가담했던 건 홍경래난밖에 없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홍경래난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홍경래난이니까 성민에 대한 차별, 그렇죠? 이 청청한 이북밖에 사는 이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 그쳐버린 게 된 거에는 바로 이 지역 사람들만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공감을 못했다라는 거죠. 척양창이 이거는요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이거는요. 진주밀란이죠. 진주밀란이었고 요게 이제 확대됐던 게 용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을 때거든. 예, 극심했을 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게 임술농민 봉기로 퍼져나간 거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 이모군란. 이건 근대기 때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남적과 북적 이것도 역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지기 위해서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성리학이 전파되었던 지역화, 변형되는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여러 서원들이 등재되었었죠. 자, 이 검색의 교육기관은 뭘까요? 아까 봤지만 서원이죠, 서원. 지방에 지방사족들이 세웠던 서원들입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배향, 제사의 기능이 있죠, 제사. 선현들을 제사 지내죠. 선현들에 대한 제사.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진 거. 양반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여기 이제 아까 봤지만 그 최초의 서원이 뭡니까? 풍기군수 주세붕이 되었던 백운동 서원. 이후에 이 백운동 서원 같은 경우는 국왕으로 편입, 국왕에 뭘 받았어요?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한번 볼까요? 백운동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던 서원인데, 이후에 이게 뭐가 됩니까? 소수 서원 되죠. 소수 서원으로 이름 바뀌죠. 이유는 뭘까요? 중간에 이 풍기군수로 임명받았던, 풍기군수로 오셨던 이황이 명종에 건의한 거예요. 뭐냐? 아,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종이 이 말을 듣고는 이거를 어땠다? 하사하셨습니다. 뭘? 액자를 하사했다. 액자, 현판을 하사한 거야. 현판을 하사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액을 받게 되었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서적이라든가 노비라든가 땅 같은 것을 하사받은 서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다.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방사족들은 각 지역에다가 서원을 막 건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후죽순처럼. 그렇죠? 오케이. 자, 이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목군을 하나씩 설립한 건 이건 알다시피 향교가 되겠고요. 이건 관악이죠, 관악. 입학자격은 생원, 진사. 요분들은 속과 시험을 합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건 성균관. 성균관은 이제 저런 속과 같은 예비시험을 합격하신 분들만 입학할 수 있다. 교수원도 이것도 1번 관 일맥상통하는 거죠. 관악이었습니다. 향교가 되겠고요. 유학을 비롯해서 유락, 법률과 그 다음에 서예, 그 다음에 계산 이런 것들을 교육했던 거. 이 기술학부잖아. 그렇죠. 이거는 고려시대 학교였던 국자감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 자, 31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입니다. 자, 근현대사 체크를 좀 하시면요. 대원군, 기화 뭐 나오는데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뭐 남의 무덤을 팠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덕산 묘소에 있어서 병고야말로 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누구 무덤을 판 거네. 대원군의 관련된 무덤을 판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남현군묘, 대원군 아버지였던 남현군묘 도굴을 시도했던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이끌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요게 1868년. 자, 우리가 순서를 보자면 이렇게 됐죠.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양료. 그 다음 병인 박해와 양료 사이에 평양에 있었던 당시 박규수,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작전으로 이제 미국 당시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제너럴 셔먼호. 그쵸. 그래서 병인 박해, 의 결과물은 병인 양료지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에 병인 양료 이후에 오페르 도굴 사건. 자, 앞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배경으로 또 미국이 쳐들어왔죠. 그게 오페르 도굴 사건 이후에 신미 양료. 신미 양료 이후에 척합이 건립. 이런 어떤 흐름들, 순서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신미양료가 되네요. 오페르 도굴 사건 이후에는 신미양료, 그 다음에 신미양료, 미국이 쳐들었다.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미국 군대를 막아냈었다. 이후에 각 지역에다가 저들과 저때 화해하지 말라라는 척합이 걸리까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보자면 요게 나오겠네요. 그쵸? 어제연부터 광성보가 이게 신미양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뭘까요? 병인양료. 이거보다 전에 있었던 병인양료고요. 이것도 요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로즈제도 이것도 병인 양료입니다. 2번과 4번은 병인 양료. 그 다음 양원수 부대 역시 이것도 병인 양료. 그렇죠. 2번, 4번, 5번은 병인 양료. 3번은 제너럴 셔먼 사건. 언제 오피드 도구 사건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번이에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난군. 난을 일으킨 군졸들이겠네요. 권을 침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의 군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치 지급하지 못해. 13개월치가 몇 개월인가? 그쵸? 영에 속된 군인이 어느 날밤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권례를 진입해서 멋대로 난리를 폈다. 중전에 국상이 공포되자 선생은 가평관하러 가서 망군회를 행하였다. 얼마 후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니면 알고 군중과 달리 상부를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딱 봐도 군졸들. 월급을 밀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 뭐라고 뭡니까? 이모군란이 되겠네요. 이모군란.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는 거죠. 통감부는 이거 1906년도에 세운 거죠. 그렇죠? 을산디각 체결 이후에 1906년도에 이제 그 을산디각 때 뺏어간 외교권을 관장하는 부서로 만든 게 통감부인데, 이 통감부는 외교권만 관장한 게 아니라 뭐까지 관장했어요? 내정 간섭도 같이 했었죠. 그 일대 통감으로 들어왔던 애가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통리기마무는 1880년대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 정책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만든 개화기구입니다. 알겠죠? 홍범사준 이건 2차 가보개혁대죠? 2차 가보개혁대. 2차 가보개혁대 발표했던 겁니다. 이건 1895년도에 발표했던 거죠. 일본 구상의 경비병 주둔. 그쵸? 이때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들어와서 청나라가 진압해주면서 청나라의 내정간섭과 더불어서 청나라와 맺은 조약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통상권을 내주게 되는 거고, 당시 이모군란 때 이제 일본 영사관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에 대한 배상금 플러스 일본 영사관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을 두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조약? 제물포 조약.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는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게 이거죠. 1876년도 1차 수신사로 갔던 게 바로 김기수. 이건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간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 이모군란이니까 너무 쉽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단체입니다. 자, 여기서 가단체를 볼 때 지금 이제 뭐 프랑스와 이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 프랑스 애들끼리 프랑스 주재에서 그다음에 외무부 장관하고 서로 서신을 교환한 내용인데, 서울에서 말이야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재정 고문단, 자, 아 이거 딱 보면 알겠네요. 러시아 재정 고문단 철수, 그렇죠? 군사 교련단 철수, 한러은행 폐쇄. 이거는 이들이 한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이거를 계속 주장했던 거죠.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러시아의 저령도. 이게 부산이었죠? 조차 요구 저지. 하든가 목포 증남포 도서 매입도, 섬 매입도 저지했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 단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협회라는 단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권수호운동이었죠. 이권수호운동.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이권수호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있던 게 독립협회. 독립협회 알다시피 뭐합니까? 만민공동을 통해서 이런 이권수호운동과 더불어서 의회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립하면서 중추원을 뜯어고쳐갖고 이걸 의회로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독립협회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만세부, 이거는 아까 우리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고요. 황무지 개항권 반대운동 저지했던 거는 보완회가 되겠고요. 독립운동 자변에서 독립공채, 즉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 이거는 임시정부가 되겠네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는 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만든 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오케이. 정답은 뭐 3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은 내각입니다. 내각에서 추진된 거. 자, 이 내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뭐 정책이니까 뭔 개혁을 했고 뭔 정책을 추진했나 보네요. 태양력 체제, 태양력, 태양력 나왔네요. 태양력이니까. 그래서 이 11월 17일 새해 1월 1일 삼는다는 것, 이번 조치로 한동안 혼란이 있을 것 같네. 자, 태양력, 양력입니다. 양력을 세운 거 언제예요? 을미개혁대잖아, 그렇죠?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잡자 일본 주도로 이제 이뤄진 근대적 개혁인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태양력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서 건양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건양. 뭐 소학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 시행했고요. 단발령 시행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대를 자기들 편할 대로 군대를 개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했지만 친위대는 사실상 뭐였다? 친일 부대였다. 그나마 진위대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설치했었다. 뭐 여기 나오고 우편 업무도 재개했었다. 이때 우편 업무 재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을미개혁 때 대표적인 내용, 시험에 잘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건양이라는 연어 사용했다 맞고요. 요거는 언제? 2차 가보개혁 때.
요거는 광무개혁 때 설치했던 거고요. 환송순번은 개혁이 아니고 이제는 1084년 방문구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과거제 폐지한 건 1차 갑오개혁 때가 되겠네요. 외우시라 했죠? 우리 갑신정화 때 14개조 개혁 정각 내용, 거기다가 1, 2차 갑오개혁 내용, 을미개혁 내용, 이 다음에 광무개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헌의6조. 까지 헌의6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 파악을 좀 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1번. 자, 35번입니다. 가하지역을 묻는 문제네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가하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뭐 다뉴바 애국선언 기념비, 리들리 한인 이민 역사 기념각, 장인환 전명은, 자, 장인환 전명은 이거지. 국립협회관 떠. 이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혹시 알고 있죠? 장인환 전명은 어디서? 미국에서 당시, 1차 한일 예방 때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피사를 시켰죠. 이게 바로 이제 요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인환 전명운 의거. 어딜까요? 뭐, 미국인데, 당시엔 미주란 표현을 쓰겠어요. 미주. 미주는 이제 미국 본토 플러스 거기다 하와이까지 묶어서 미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이니까. 신흥 강수는 어딜까요? 이건 신민회가 서간도 지역의 사문부에다 만들었던 학교고요. 해조신문은 이건 연해주에다서 만들었던 신문입니다. 서전서숙은 북간도 지역의 이상설이 만들었던 학교가 되겠고요. 대한인 국민회가 바로 이 장인환 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미주통합단체입니다. 미주통합단체. 통합단체로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진다. 대한인 국민회. 안창호, 뭐 이승만, 박용만 등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 하자면 요때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있던 인물이었던 그 무장투쟁용자 박용만이 이제 하와이에다 만들어놨던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와이에다 만들었던 무장단체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요거 미주 문제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해서 대일항전을 준비했다. 독립동맹 이거는 조금 심한데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화북지역의 예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김두봉이라는 분이 만들었던 거예요. 김두봉. 이건 1942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한참 우리가 중국에서 벌였던 독립운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천수평에서 북로군에서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의 추격을 어랑촌. 자, 지금 일본군이 지금 이제 북로 군정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어랑촌 들어갔고 이외에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그 다음에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의 큰 승리 거뒀다. 딱 봐도 어랑촌 공격 나왔고요. 북로 군정서 나왔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뭐가 청산리 전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1920년대 이제 만주 지역에서의 이 전투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봉오동 전투 이후에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우리 당시 연합부대가 다시 청산리에서 승리 거두었다. 여기는 보복국으로 간도참변.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다시 북쪽에 모였습니다. 밀산부라는 곳에 모여갖고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죠. 이후에 러시아에 자유시로 건너가서 그들의 소련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오히려 참변을 당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주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정비하죠. 어디서? 서간도부터 북간도까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결성이 되고 요 3부가 결성이 되면서 다시 독립운동을 재정비하자 일본이 밑세협정으로 탄압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밑세협정 탄압이 있었지만 다시 이 3부가 통합을 움직이고 보입니다. 3부 통합운동의 결과물로서 원래 세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돼버렸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졌고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만들고 한국독립군을 결성하면서 독립군의 청사령관으로 지청천, 그 다음에 남만주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다. 사령관은 양세봉. 28년도 29년에 각각 만들어졌는데 미세협정 때문에, 이 미세협정이 바로 이제 일본과 중국 만주 군벌 간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 탄압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활동하기 힘들다가 만주사변 이후에 미세협정이 결렬되고 말죠. 그렇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와 중국군 간의 연합작전이 벌어진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청과
중국 호로군이 어디에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고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군대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영릉과 흥경성 등지에서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벌여갖고 역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다. 이게 이제 30년대 초반까지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지 않으더라도 보고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볼게요. 요거는 언제예요? 정밀병. 정밀병은 언제입니까? 1907년도예요. 이거는 국권피탈 전이죠. 만주국 미수협정 체결한 거 맞고요. 대토작전 이건 1909년도죠. 정미의병 이후에 의병들이 계속 각계 전투하듯이 지방에서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렇게 의병 활동이 계속 진행되자 1909년도에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우리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을 사실상 초토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일본의 작전입니다. 그렇죠? 독립군이 전을 준비해서 자유시위 이동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잖아.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야? 니은과 리얼이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37번 가볼까요? 자, 임병찬의 순집이입니다. 임병찬은 스승인 최익경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쓰시마 섬을 끌려갔고 유배에서 돌아와서 의병 봉기를 도마하던 중 고종의 밀지를 받아 땡땡땡을 조직했습니다. 이 군대, 이 조직은 바로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는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독립의군부 임병찬 복벽주의 고종의 밀지를 받아갖고 자 의병 전쟁을 계획하고 다시 한번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복벽 즉 전제군주제를 표방했었다. 그러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독부위에서 해산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독립의군부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것 을 계획하였고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서 결국 해체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우에서는 영어로 결상된 거는 뭘까요? 신간회가 되겠고요. 1927년도 신간회,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치안주의법 정의에서 탄압당한 거는 뭐 많죠. 뭐 한두 개입니까? 1925년도에 제정된 거. 원래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각종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 탄압했었던 게 치안주의법이 되겠고 이후에 계속 적용됩니다. 1925년도 이후에. 알겠죠?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던 것은 임시정부가 되겠고요. 임시정부. 백산상회 이륙 양행 등을 이용을 해갖고 군자금을 모금하고자 했었던 건 임시정부. 정답은 몇 번? 독립의군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어떤 인물이에요? 리순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파다. 사형 판결 받은 그는 동양평화를 저술하준 중 동양평화론. 그쵸? 그 다음, 리순 감옥에서 지금 이제 심판받고 있고, 뭐, 코수염이 있는 걸 딱 보네요. 그렇죠? 뭐, 코수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죠? 요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리순에서 재판받았고, 2월 14일날, 1910년 2월 14일날, 드디어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분은 안중근 선생이고, 도마 안중근. 도마는 천주교의 이분은, 영세를 받으셨어요. 세례명입니다. 토마스에 대한 세례명으로서 이제 그걸 한자로 도마라고 해요. 토마스 데이 이렇게 하면 게 다 낫죠. 발렌타인 데이보다는 토마스 데이. 초 2월 14일. 안중근 선생, 도마 안중근 선생이 사형 선고 받은 날. 동양평화론을 서술했다.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의활단 소속의 나석주가 되겠고요. 한의도에서 의거활동 전개한 거는 결성했던 거는 김구 선생이 결성했고 여기 이제 이봉창하고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의 활약이 있었죠. 조정민 강박교를 만들었다. 이거는 역시 의열단의 누굽니까? 김원봉이 이제 난직에다 만들었던 학교고요. 이완용 습격에서 중상을 입힌 분은 1909년도 이재명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이재명 정답은 안중근 선생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인데 이분도 물론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너무 많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 없는데 이게 인물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가 운동이죠. 어떤 운동인지 보겠습니다.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기후했고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 수 있죠. 순종인산회는 60만세 운동, 고종인산회는 3.1운동이죠. 3.1운동이에요. 자, 지침은 3권 의열단이고요.
요거는 어디에다가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29년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파견했었죠.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파견했던 게 진상조사단, 신관회가 파견했던 거고요.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가보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뭐 그 영향을 굳이 좀 줬다고 하는 신민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이분들이. 자, 정계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 학살자.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요. 대한매일신문 후원을 받았어. 대한매일신문은 1910년 국권 피탈과 더불어서 폐간되고 맙니다. 알겠죠? 확산됐다. 이거 확산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화성 제압리 학살 사건. 일제가 3.1운동 때 당시 이제 무자비한 학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죠. 화성 제압리 학살 사건. 자,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자, 40번 가볼까요? 민족문화수호운동입니다.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 이윤재. 그러니까 뭐 여기는 역사와 이제 우리말, 역사와 우리말 이런 교육을 위한 그런 거네. 국학운동이라고 하죠. 국학. 국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역사와 우리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사를 통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거. 우리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말 되찾자. 뭐 이런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채호생하고 여기까지는 역사학자들이죠. 신채호생. 아, 물론 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알겠죠? 잡지 한 권의 가능을 주도한 건요. 잡지 한 권은 처음에 1921년도에 조직된 조선어 연구에서 처음 가능했어요. 조선어 연구에. 그러니까 신체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한점 한글 맞추면 통일한 재정 있죠. 이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윤재라든가 최연배 같은 분들. 이건 조선어학회. 1931년도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된 조선어학회가 되겠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요분들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의 얼. 정인보는 얼을 강조했었고 누구하고 문일평, 안재용 등과 함께 당시 적약용 서거 99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실학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조선학 운동을 벌였다. 정인보 맞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이 을지문도죠. 을지문도죠 관련된 거는 이건 사실 작가가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집필을 했던 분은 신채호생이에요. 신채호생이 요거 집필을 한 거와 관련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백남훈입니다. 나와 관련됐어요. 정체성을 비판했던 인물은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정인보와만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볼까요?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유.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을 제시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찾으세요. 라는 거. 그쵸? 요즘에 한능검 스타일이 요런 식으로 많이 변해갔거든요. 뭐뭐 이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시정부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에 따라서 탄핵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탄핵했으니까 분명히 임시정부 탄핵 이후게 되네요. 그래서 누구? 박은식을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해갖고 그를 뽑았습니다라는 거죠. 요게 1923년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뭐 개조판이 창조판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싸웠죠. 아, 싸우다기보다는 갈등이 좀 있었고 그 갈등이 결국 봉합되지 못한 채 많은 분들이 떠나갑니다. 임시정부를. 자, 이때 뭐 당연히 이 회의를 연게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였거든. 뭐 연통제, 교통고 같은 군자금 모금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들이 다 발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위기였다. 그때 위기에서 모였는데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25년도에 다시 임시의정원에서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자. 탄핵하고요. 당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추대됩니다. 박은식 선생이 추대됩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이때 이제 거의 7순의 노령이셨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25년도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국무령 중심에 내각 책임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우리가 뭔가 한번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개편하고자 한 거예요. 실패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는 다시 집단주체 국무위원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 하는데 집단주체제인데 이것도 역시 실패. 뭔가 시도는 했습니다. 뭔가 시도는 하는데 다 실패하고 하다가 김구 선생이 우리의 존재감이 없구나. 그 존재감을 알리고자 의열단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게 상하이다 만들었던 게 뭘까요? 한일애국단이에요. 이때 이제 윤봉길 의사의 홍콩 상하이 홍콩 옹폭탄 투척을 계기로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니까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 32년도에 활약하면서 이때 윤봉봉 브라더스, 봉봉 브라더스, 윤봉 이봉찬과 윤봉길,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때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이동하다가 1940년에 어디 정착합니까? 충칭 정착하게 되죠. 예. 제 두 번째 충칭 정착식입니다. 이때는 이때까지는 뭐였어? 상하이 시대였다면 이때는 충칭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 한국 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디다가 산하에다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면서 지청천을 총사령 관으로 그 다음에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합국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연합국에 일원 들어갔고 이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벌였고 미국에 있는 전략정보국과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을 추구했다 이때는 뭐였어 주석제 이런 거 썼죠 주석제 그 다음에 헌법도 바꿨죠. 집단주제에서 주석제로 바꿨고 이후에는 김규식을 영입해서 주석, 부주석제 이런 것들도 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고요. 육군주거 참여부는 정확히 한다면 2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한인비행학교는 1920년도 노백리라는 분이 만들었던 거고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정답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국민대표는 아까 봤지만 그 전이었죠. 요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탄핵한 건 그 전이고 외교활동한 거는 파리공항 이건 1919년도에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제야? 요거 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자, 우리의 소유는 점점 줄어가고 살림살이는 나날이 가난해진다. 형제들 담해지라. 이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살길을 말아놓으니 아무쪼록 조선물산을 몸에 걸고 조선물산을 입에 넣고 물산을 팔며 사고 조선물산을 무엇에서 쓰랴. 한마디로 우리 거 쓰자 이거네. 딱 보니까 무슨 운동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이 되겠네요. 물산장려운동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20년대 초부터 발생했던 거죠.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 움직임 속에서 이제 일본 기업들과 일본 상품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회사령 폐지했으니까 신고만 하면 회사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기업가들이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 물건 사달라. 애국 마케팅 한 거야. 애국 마케팅 한 거. 요거는 언제?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시작했다. 그 다음에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물건 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쓰자. 그래서 일본 물건 사지 말자. 뭐 이런 운동까지 났죠. 스스로 제작하자라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 국채부상운동회가 아니고 물산장려회가 있었죠. 조선물산장려회 이런 것들이니까 국채부상운동 이거는 언제 1907년도 국채부상운동 당시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받은 건 이거는 뭘까요? 원산노동자총파업입니다. 원산노동자총파업. 29년도에 있었던 원산노동 총파업에서 이제 뭐 프랑스 일본 단체로부터 격려 경문을 받기도 했다. 정답은 물산장려운동이니까 기업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일제 정책이 나왔네요. 가 정책은 한일 병합이니까 1910년 이후겠네요.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느라 점차 증감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 사업의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총독부 재령으로 땡땡을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죠. 우리 민족기업 죽이려고 총독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기업을 생길 수 있도록. 그 우리 기업들은 허가를 해줘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회사령이네요. 회사령. 1910년 12월 달에 제정하고요. 1911년부터 이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10년이든 11년이든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예요?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기 때네요. 2차 조선혁명은 1922년 무문화통치기 때고요. 범죄 직결례 이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헌병 경찰들이 이때는 무단통치를 벌였다. 이때는 모든 게 뭐 미란다 원칙 없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는 미란다 원칙은 없습니다. 무조건 헌병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없이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범죄 직결례 아니겠습니까? 예방 구금령은 이거는 예방이잖아. 예방이니까 치안주지법으로 이제 치안주지법이 25년도 만들어졌고 이후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던 분들 10년의 징역을 받았던 분들은 35년도 이후에 출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때는 보호관찰령 그 36년도에 뭘 만들었어? 보호관찰령을 만들었고 심지어 이때는 아예 미리 구금할 수 있는 예방구금령 만들었었던 거고요. 농촌진흥운동은 32년부터 시작합니다. 소작농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총동호법은
중일전쟁 이후에 38년도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한다라는 총동원 전시동원체제 때 추진했던 거죠. 시기로는 1910년대니까 정답은 2번과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44번 가보겠습니다. 자 44번 이 탑은 진주색댐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았다. 이 탑에는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표방한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양이다 라는 거.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진주색이다. 자 이런 것들 자 공평하자라는 거죠. 딱 봐도 이게 내가 항상 강조했던 저울형자 평평평자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형평운동입니다. 1920년대 형평운동에 대한 백정들이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백정은 이미 신분제도 1차가 보기 때 공사노비제도 혁파 즉 신분제 폐지되면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여전히 차별받습니다. 왜냐? 일본에서도 백정 같은 비슷한 신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된다고 해도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할지라도 백정들의 이 차별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 백정들도 남들 교육 수준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 여전히 그 신분 차별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20년도 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 진주에 있었던 이학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0년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분해방운동,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형평운동. 처음에는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건립한 다음에 나중에 서울로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서 진주에 시작한다. 진주. 알겠죠? 진주 기억합시다. 잡지동과 우리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26년도 수양동호회라는 단체의 한마디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김광재 말이 어허 이게 김광재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인물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서상돈 그쵸 국채보상운동이죠 이건 국권피탈전 즉 식민지 되기 전 대구에서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 빚갚자 한해학생회 충돌 이거는 광주학생학일운동이죠 광주학생학일운동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제 퍼졌던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을 목표로 했다. 신분차별 철폐를 목표로 했다. 정답 맞고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도. 분화로도 운동이네요. 이 분화로도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어디서 했냐?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죠.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1931년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31년도부터 중후 동아일보 주도로 있었던 농촌 계몽 운동.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가보겠게요. 다음 가군사조직입니다. 동양의 강도일본 군벌을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헛된 꿈이 세계 정복으로 옮기려는 광기가 되어서 중화민국 침략전쟁. 자 이게 중화민국 침략전쟁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게 37년도 중일전쟁이에요. 주일 활동하기도 우리 조선혁명가들을 모름지기 정화하는 전쟁에 참가하고 중국 항전 중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민족전선연맹, 그쵸? 이거 내가 조선연맹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고 동양에 있어서 항일의 위대한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 아래 함께 모여서 땡땡을 조직하였다. 자, 이건 의열단의 계보도가 있어요. 의열단. 의열단은 초기 때 1920년대 1910년, 19년도에 만주 길림에서 이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했던 게 바로 의열단, 개별투쟁이었죠. 개별무장투쟁. 이때 이제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등등의 개별적 무장투쟁. 각각 알아야 돼요.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일본항공,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 등등의 폭탄투쟁. 하지만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1926년도 중국의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갖고 우리가 이제 군사적 훈련을 받고 32년도에 난징에다가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은 이 개별적 무장투쟁 쉽지 않다. 그래서 통합조직을 한번 만들자 해서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통합조직을 만듭니다. 자, 통합운동 맞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김원봉은 무조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였던 그 조직이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요거는 어찌 보면 의열단에서 내려왔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중국에서는 자신의 나라에다가 군대를 만들어준 거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도. 근데 중일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중심으로 1938년도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군사조직이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죠. 자, 이게 정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근데 이들은 결국 나중에 42년도에 갈라지죠. 한쪽은 김원봉은 어디로? 김원봉의
의용되는 김원봉의 조선 의용되는 나중에 아까 우리 김구 선생이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하에 지청천의 사령관을 하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거든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칭으로 갑니다. 충칭 가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죠. 근데 한쪽은 여기에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의열단 처음부터 무정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의용대 일부 화복지대 세력들은 화복지대는 나중에 저쪽에 있는 화복 지역으로 가서 예난 지역에 가서 김두봉의 조선 의용군에 들어갑니다. 조선 의용군, 의용군으로 합류한다. 의용대가 이쪽에 의용대 화복지대가 의용군으로 가는 거예요. 김원봉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신 거고요. 알겠죠? 자, 영릉과 정토 이거는 뭐와 관련해서 조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이건 조선혁명군이고요. 만주, 한중연합에서 만주사변이에요. 조선혁명군. 미군과 연합했다. 이거는 한국광복군이고요. 우리 아까 이 충칭임정부에서 한국광복군. 동북항일연구군을 개편했다. 이건 동북, 이거는 사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동북인민혁명군인데 나중에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구군으로 가면서 만주지역에서 살았던 좌익세력들이라고 좌익의 약간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진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개편됐던 게 요거였습니다. 요거로 개편돼갖고 이후에 요 연군에 해당하는 김일성이 당시 국내 침투작전을 벌였던 게 보천보전투. 이런 게 있어요. 쌍성보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던 거는 누굴까요? 쌍성보. 이거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을 통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장투쟁은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만 잘 정리했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껌이에요. 아시겠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이제 현대사 포트가 좀 나왔네요. 보시면은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했다. 자,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는 헌법에 따라서 윤보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명권과 긴급재정처분권, 국군통수권의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5년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후에 내각 책임제가 나왔잖아. 그렇죠? 이걸 골자로 해서 개정된 헌법에서 지금 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지명권을 가지고 내각 책임제에서의 실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총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선 게 뭘까? 작년 내각이라는 건데 이 작년 내각 때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사실상 뭐가 형식적이고 상징성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내각의 실권은 작년 총리한테 있다고요. 그 총리가 이제 지명권을 가져가고 국군 통수권의 권한을 가지면 임기는 5년이었다. 이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결국은 이때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당시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승만의 자유당도 이때 엄청나게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압승 결과물로서 이제 대통령의 국회에서 당선이 됐고 이 대통령이 당시 실권을 국회 국무총리 보는데 국무총리가 장면 이때부터 장면이 실권자 내각의 실권자로서 이제 모든 이제 활동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요 장면 내각이네요. 자 그러면 이 헌법이니까 이 헌법은 무슨 개헌입니까? 3차 개헌 언제예요?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두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었죠. 이때 내용이 내각 책임제하고 미국식의 무슨 제도? 양원제도 참의원 민의원 그러던 양원제가 이때 실시했다. 그래서 3차 개헌을 한 다음에 총선을 치렀고 총선에서 당시 자유당이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이승만이 이제 하야한 다음에 이제 자유당이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았고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 뽑았고 그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내각 책임제. 그게 이제 작년 내각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참의원, 민의원이 양원으로 운영됐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3차 개헌이니까. 반미족행위처벌법은요. 이거는 재헌국회에서 그렇죠? 재헌헌법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 통일주체국민회에 있는 유신헌법. 7차 개헌입니다. 2년인 경우 또 재헌이죠. 임기가 처음에는 재헌은 첫 번째 2년이었다. 한번 해보고 바꾸자고 2년만 했습니다. 조번에 주신 진보당이 창당되었다라고 하는 건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 시기는 요게 언제일까? 이게 58년도거든요. 56년도에, 56년도쯤에 창당이 되고,
58년도에 이제 진보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봉암이 처형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4.19 혁명 이전의 모습이니까 아닌 거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47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순서 내용이 들어갈 내 어 그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요 내용이. 지금 보니까 뭐 총회가 당면하고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민 자체의 문제이며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요 총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유엔 총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주재 군정당국에 의해서 지명된 자가 아니고 한국민에 의해서 실제로 정당이 선출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한국에 주재케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한국 유엔 감시위원단. 아하. 요게 언제일까요? 2차 미소공동이 결렬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임시정부는 우리 미소 간의 대화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총회로 옮겨지잖아요. 유엔 총회로 가니까 뭐였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이제 주도했던 게 당시 남한과 북한 남북의 총선거 실시 인구비례 총선거. 그러니까 인구비례 총선거 하면 남한 쪽에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당시 북한 쪽과 소련 측에서 반대했어요. 이때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유엔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 파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선거하면서 선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임시위원단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거부했잖아요. 이들이. 북한에서는 이거 인구비례 총선거? 안 돼. 그래서 북한에서 이들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당연히 여기 밑에는 소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어디로 합니까? 유엔 소총회로 가죠. 유엔 소총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선거 이들이 가능한 지역, 이들이 갈 수 있는 지역만이라도 하자라고 했고 이제 뭐합니까? 5.10 총선거,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의 결과 이렇게 이제 5.10 총선거를 이 유엔 총선에 결정하자 여기에 이제 김구 선생이 반발했죠. 김구 선생이 뭐했습니까?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이라는 글을 남겼었죠. 그 다음에 남북 협상 거리로 북한 건너가셔갖고 김두봉과 김일성을 만났지만 결국은 이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5.10 총선거가 결정됐고 결국 5.15 총선거 끝에 재헌 의원들이 당선이 됐고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고 재헌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간선제 방식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그럼 그 정답은 어디에 들어가? 마에 들어가는 거죠. 마.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켰다. 부마 항쟁이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지역구가 부산 마산 지역의 거제도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한마디로 지역구 같은 거예요. 지역구 같은 곳이었는데 요게 이제 뭘까요? 부마항쟁이죠. 부마항쟁. 1979년도 있었던 부마항쟁. 물론 그 계기가 됐던 거는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이었죠. 제가 간단하게 이거 수업 시간에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78년도쯤에 갖고 이제 뭐냐면 2차 석유 파동 벌어진다. 그 2차 석유 파동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다. 그 중에 도산 회사 중에서 바로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YH 무역에서 이 여공들이 이제 거기에 항의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막 정부를 향해서 항의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진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공이 한 명이 죽었단 말이죠.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거를 이제 신민당 당사에서 했잖아. 신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총재가 당시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는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요게 이제 당시에 유신 정권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유신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하자. 그 제명하자마자 이분의 지역구였던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이제 뭐였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그게 부마항쟁이고. 그 부마항쟁에 대한 어떤 처리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총을 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유신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유신 침투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런 흐름들 알면 됩니다. 요건요 시민군이니까 시민군 계엄군에 와서 시민군의 대항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허정과도형을 구성한 이건 4.19 혁명이 되겠네요.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 중에 민주화 운동 중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남겨진 게 뭘까요?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기록물들이 알겠죠?
오케이? 이것도 5.18이 되겠고요. 잘 나오는 거죠. 대통령 요구로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교단 시국선언. 이건 4.19 혁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5.18, 4.19가 막 번갈아가면서 있네요. 요게 정답이죠. 정답은 1번. 오케이. 자, 49번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오는데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짚어볼게요. 자, 국민의 드디어라고 했고 보니까 노태우,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뭐 김대중 뭐 나오고 김종필 나오니까 13대 대선이네. 딱 13대 대선입니다. 13대 대선. 1987년 12월 달에 있었던 대선입니다. 요게 13대 대선인데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때 우리 87년도 하면 무슨 사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었죠. 결과물로서 이제 그해 10월 달에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로 5년 단임의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직선제, 그쵸? 그래서 우리의 드디어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쵸? 신군부 꺼져라 한 거잖아. 그쵸? 당시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해갖고, 그 다음에 5년 단임의 직선제로 이어졌는데, 신군부 꺼져라 했는데 신군부를 또 당선시켰죠.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36%의 득표율로. 왜냐? 이 야당 의원들이 통합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서로 따로 자기,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욕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각자 출마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후에 여당이 됐잖아. 근데 여당인데 이후에 총선에서도 이제 야당들과 봤을 때 뭐야 총석 그러니까 그 의석 자리 국회 의석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소야대 그렇죠. 여소야대. 자.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 하니까 나중에 요 김영삼 씨하고 그다음에 이 김종필 씨를 뭐 한 거야? 하고 통합을 하게 된 게 이제 민자당, 민주자유당으로 해갖고 3당 통합이 있던 게 노태우 정부 때였다. 이거는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3당 합당은요. 언제야? 결국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후에 이제 김영삼, 김종필을 같이 흡수하면서 3당 통합을 하면서 거대 여당 탄생이 된 겁니다. IMF 구제금융은 이건 김영삼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고요. 비상금 발치 개헌은 이건 이승만 정부 때겠네요. 3.15 부정선거 자행했던 거 이거죠. 역시 이승만 정부 때 독재 구축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요. 자, 호원 철폐 등에 대해서는 6.29 민주항쟁 선언이 발표됐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6.29 선언 이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 이후에 10월 달에 구차개헌, 구차개헌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마지막 개헌이죠. 8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개헌이 우리나라 마지막 개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니까, 민주항쟁 이후에 이때 13 대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자. 방송사도 공동특별 뭐 생방송 나왔는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네요. 기초생활보장법. 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냐 이거 2000년에 이제 발표했던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수급되는 성장대여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겁니다. 자, 굶주리거나 교육을 못 시키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입니다. 2000년에 발표됐던 자, 이 국민기초생활법이 어느 정부냐? 김대중 정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모르면 찍어야 되는 거. 그렇죠? 2000년인데 있었던 겁니다. 14호는 이건 노무현 정부고요. 한반도 비핵화선 이건 노태우 정부 때고요. 남북조정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군사동맹이죠. 74남북군사동맹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반복하는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지구 건설에 합의한 거잖아. 합의.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이에요. 언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에 대거예요. 예술공연단에서 우리나라 첫 최초의 이상화상 모은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그럼 제가 개성공단 공업지구 건설에 착공했다. 그 공단 공업지구를 착공하기 시작했다. 언제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착공했고요. 합의를 본 건 6.15 공동선언 때 남북 첫 정상회담 때 합의 본 거예요. 알겠죠? 김대중 정부 때 합의,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착공.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회 4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설 강의는 알다시피 이게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이론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이게 이제 지금 고급에서 이제 심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용이 많이 바뀔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흐름은 아마도 이 고급에서 이 고급 문제들이 아마도 심화로 가고 아마 중급 문제들이 기본 어떤 시험에 아마도 그게 그 내용들이 아마도 많이 이어져 갈 겁니다.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갈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쭉 가시면은 여러분들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